민선 7기 취임 1주년을 맞아 준비한 연속 대담. 오늘은 울주군입니다. 이선호 군수는 선진 농업을 기반으로 명품 관광도시를 만들어 미래를 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지호 기자입니다. 사람이 희망인 울주로 출범한 민선 7기 울주군은 농업과 제조, 서비스업으로 확장되는 6차 산업 발굴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울주군의 뿌리가 농업이었다면 앞으로의 경쟁력 또한 농업에서 비롯돼야 한다는 겁니다. 6차 산업 혁명 단지를 만들어서 생산, 판매, 가공, 유통이 동시에 일어나는 그런 단지를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지난 1년 울주군에는 경제 유발 효과가 기대되는 호재가 잇따랐습니다. 부산 기장군과 접경 지역인 서생면이 원전 해체 센터 부지로 선정된 데 이어 범서읍이 산재 전문 공공병원 예정지로 낙점됐습니다. 여기다 천혜의 자연환경을 활용한 관광산업으로 안정적인 미래 먹거리를 창출할 계획입니다. 민간 주도이긴 하지만 수년째 표류하던 영남 알프스 케이블카 사업이 다시 추진되고 간절고지를 랜드마크 공원으로 만드는데 10년에 걸쳐 1,000억 원 이상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공장에서 일자리가 생산되는 것은 이제 거의 한계에 부딪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화, 관광, 농업에 주안점을 두고 있고요. 도농 복합도시인 울주군은 해마다 인구가 늘며 22만여 명으로 급성장했고 예산 역시 울산 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많은 연간 1조 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급성장의 이면에는 만성적인 출퇴근길 정체와 공해 문제 등 풀어야 할 과제도 많아 울산시와의 공조가 그 어느 지역보다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MBC 뉴스 최지호입니다.